2013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개막을 50일 앞두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각보 릴레이 프로젝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 천여 명이 대형 조각보 제작에 참가했는데 이 조각보는 앞으로 모두 3만여 명의 시민들의 손을 거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설치 미술로 탄생됩니다. 최면희 기자입니다. 청주 실내체육관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폐 현수막 조각을 서툰 바느질 솜씨로 한땀한땀 이어갑니다. 2013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개최를 50일 앞두고 열린 조각보 릴레이 프로젝트. 이날 참여한 천여 명의 시민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위치에서 조각보를 완성해 갔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이어진 조각보는 가로 세로 1.6m의 대형 조각보로 완성되고, 이 대형 조각보는 다시 길이 32m, 폭 100m 규모의 거대한 설치미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시민만 5천여 명. 조각보가 완성되는 9월까지 약 3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옆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고 배우면서 할수 있어서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이런 저희가 만든 조각보가 나중에 공예 비엔날레 할때 전시품으로 전시된다고 하니까 많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대형 조각보는 작품 규모보다도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시민 참여형 비엔날레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주최 측은 조각보 만들기 거리 체험과 동아리 활동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릴레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공예 비엔날레 개막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그동안 작가 중심으로 선취 미술이 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로 의미가 있습니다.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이란 주제로 열리는 2013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시민 3만 명이 한땀한땀 완성한 대형 조각보는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하는 9월 1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